네,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이것들은 다 뭐죠? 이게 지금 사람들 기본을 뜬 거고요. 김치통 모양입니다. 근데 엄청 많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의 기본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들을 토대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을 보시면 기본을 3D 스캔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데이터화한 다음에 컴퓨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을 토대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을 토대로 보시면 이제 이어팁의 크기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깊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어폰이 얼마나 들어갈지 장착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디자인된 데이터를 토대로 3D 프린터로 한번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네,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이어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어폰을 이제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어팁 하나만 바꿔줘도 편안함과 많은 이제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체감기기만의 이어팁은 어떤 게 다를까요? 네, 저희가 크게 제품을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액상 실리콘으로 만든 소재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형상 기억 소재로 만든 제품이에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맨 왼쪽에 보이시는 거가 이제 형상 기억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온 내에서 이제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고요? 형상 기억 소재 이제 TPE라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착용시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모양이 변해서 딱 이제 알맞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의 이렇게 모양에 맞게 변하면 장시간 사용해도 귀에 무리가 없겠네요. 네, 모양에 맞게 딱 맞춰지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차원성을 조금 더 높아지게 느낄 수가 있으세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이제 신제품인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이 제품을 만져보시면 네. 되게 말랑말랑하면서 저희가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억제해주고 좀 알러지 발생 효과를 좀 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니까 좀 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안함도 편안함이지만은 좀 더 고객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안정성에 고려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